네, 그럼 이번에는 인물들을 통해서 경제계 소식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벨의 김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검찰의 다수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이학수 전 부회장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상황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삼성그룹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40억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전 부회장이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이던 시기 2009년 말 이건희 회장은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이듬해에는 이전 부회장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들이 또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이전 부회장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당사자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학수 전 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더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이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시절에 아주 2인자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인데요. 1971년 제일모직에 입사한 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재무팀에서 근무한 재무통입니다. 1996년에 삼성화재 사장이 됐고, 이듬해에는 그룹 회장 비서실 실장이 됐습니다. 1998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본부 본부장이 됐고, 이듬해에는 회장실 실장이 됐습니다. 2004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2008년에는 삼성 특검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기까지 약 11년간 삼성그룹의 2인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뭐 가족들을 빼면 최고 실세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사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 부회장의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뭐 이때 당시에 뭐 이학수법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부회장의 주식 재산은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삼성 SDS 주식 307만 4천 주 정도를 갖고 있고요. 지분율로는 3.97%에 해당합니다. 어제 종가로 따지면 약 7,400억 원이 되고요. 과거 이전 부회장은 삼성 SDS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1999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함께 삼성 SDS가 발행한 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했고요. 예. 당시 이건희 회장이 직접 챙겨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후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했다는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이학수법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7,400억 원이 있으면 어떨까 느낌도 안 오는데, 이게 주식만 7,400억 원이고 네. 대형 부동산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강남 테헤란로에 보면 설릉역 인근에 L&B 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소유한 곳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가족 회사로 알려진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전 부회장은 현재도 이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가 돼 있고요. L&B 인베스트먼트는 과거 다성양행이라는 이름이던 2006년 시기에 토지를 사들인 후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전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재직하던 시기라서 더욱 화제가 됐었는데요. L&B 타워의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최근에 바로 왼쪽에 인접한 삼성생명 대치 이 빌딩이 매물로 나왔는데, 평당 2,50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L&B 타워의 가격은 약 1,0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재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감도 잘안 와서요. 다수 수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자수서 썼다 라는 것만 기억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신동빈 회장이 구속을 당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한번 좀 날갯짓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후에 일본의 광윤사라는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입장 자료에서 신동빈 회장의 즉시 해임과 사임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곳으로 일본 롯데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을 당했을 막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그래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걸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냈었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좀더 지났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경영권 분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관례에 따라 롯데홀딩스의 3대 주주로 신동빈 회장 편에 있는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에게 등을 돌리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신동빈 회장에게 쏠려있던 어떤 지배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상황 역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잡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 롯데홀딩스로서는 경영권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동안 또 신동빈 회장이 관계를 잘 다져놨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긴 했지만 상소심과 항소심 등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다만 신동빈 회장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 행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일부 경영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영은 불가능하고요. 롯데그룹은 이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롯데그룹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는데 이런 네.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켈레톤이 비인기 종목일 때부터 네. 포스코 대우가 윤성빈 선수를 조용히 후원해왔다. 이런 거는 여러 기업들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느낌에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포스코 대우는 포스코 그룹이 2010년 인수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2011년에 스켈레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과 7년짜리 메인 스폰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고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인기 종목에 후원하기를 바라는데 포스코 대우는 비인기 종목에 후원을 해서 많은 눈길을 받았습니다. 혹시 스켈레톤 대표팀 후원하는 다른 기업들은 없습니까? 네, 포스코 대우가 후원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CJ제일제자당과 LG전자, KB금융 등 일부 기업에서 후원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성빈 선수를 후원한 포스코 대우, 비인기 종목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